오늘 오랜만에 기차 타고 대구 놀러 갈 거야. 이따가 10시 6분 KTX 209.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좀 어색한. 오늘의 티켓. 아 근데 내가 일주일 전에 예약했는데 완전 다 매진이어서 오늘은 다 역방향이야. 토스트랑 에그타르트 샀는데 에그타르트 두 개 샀는데 7,000원, 거의 7,000원 나온 거.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게 그 창렬 에그타르트거든? 근데 되게 에르메스 느낌으로 포장해봤지. 크기는 좀 크다. 당일 구운 타르트가 가장 맛있어. 당연하지 그거는. 달다. 그냥 맥주가 달아. 인티엔스에서 새로 나온 겉에이 소금빵 맛있다. 일단 지금까지 먹은 거 다 맛있어. 토트도 맛있고, 컵도 맛있고, 엔진도 신상도 맛있고. 과연. 따뜻해 맛있는데. 차가워서 아쉽다. KFC 얼마지? 한 1,700원 하나? 근데 크게 좀 더 크긴 커. 대구 근데 아직 조금 춥네? 대구에 오니까 사투리가 들린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한 3년 만인가 우리? 나 근데 언제부터 잠들었어? 나 좀 꽤 또 눈 떠 있었는데? 그래? 개꿀잠 잠. 역시 기차에서 자는 건 개꿀잠. 지하철 타면 어디로 가야 되나? 동쪽인가 여기는? 동대구니까. 어? 가깝네 동대구역이랑 대구역이랑? 이렇게 가서 어? 반월당 여기가 그 저녁 때 나온 데지. 오! 이쁘다. 참 사람을 웃게 해. 차은우. 우리 서문시장 가서 좀 납작만두랑 이것저것 구경 좀 하고 배 좀 채우고. 지하철이 여기는 세 개 호선이 있었어. 주황색, 노랑색, 연두색. 안심행, 안심. 소고기 안심. 동대구에서 우리 일단 반월당까지 가야 되지. 어? 이렇게 가면 한 번만 갈아타면 되잖아. 명덕에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 멍충! 명덕에서 갈아타자. 아, 반월당 구경하고 싶었어? 반월당 가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두 번 환승을 유도했는데 내가 발견해버렸지, 지금. 그지? 맞지? 맞아, 안 맞아? 솔직히 말해봐. 생각보다 사람 많네. 좁아. 약간 이 폭이 더 좁은 것 같아. 지하철이니까 그만 찍을게. 너 3호선, 우리 3호선이었니? 갈아타는 게? 다시 내려가야 되나봐. 처음 와가지고. 당연히 여기로 올라가야 돼. 아 여기 분명히 갈아타는 곳이라 써있었잖아. 아 앞으로 200m라고. 우리는 지금 1호선 명덕에서 내려서 3호선으로 환승 중입니다. 3호선 서문시장으로 갈 거거든. 이게 약간 그 노원에서 나갈 때 느낌 나지. 그치?
꽤 멀다. 우리가 조금 돌아서 그런가? 여기 약간 뚝섬역 같네. 그지? 여기 뭔가 짧다. 하고 저는 한 3량? 4량? 약간 뭔가 신기하게 되어 있네. 고가도로 느낌. 약간 그런 경전철 같다 느낌이. 여기 밖에 보인다. 아, 밖에 보인다. 저기 봐봐. 컸지? 어, 여기 밖에 엄청 커. 처음에 사생활 보고. 아, 진짜? 그래서 다시, 그 지나면 다시 대구에 지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아까 순간적으로 지상이어서 한강 위에 안개? 이런 건 좀. 신기하네. 몰랐나? 아니, 몰랐어. 3호선을 거의 안 타니까. 양쪽 다 그렇잖아. 내리는 분은 고흥주 아파트지 않아서. 이게 지상으로 이렇게 가니까 아파트가 너무 잘 보이나 보다. 그럼 시스템이 연결돼 있나? 어느 지역 지나갈 때는 뿌얘지게? 나는 진짜 안개인 줄 알았다니까? 여기가 높아서? 옆에 아줌마가 막 안 해줬으면 뭐야? 끝까지 이랬겠지? 아줌마가 우리 외부 사람인 거 알고 일부러 설명해 준 건가? 응, 이상을 쳤냐나? 벌써 호떡 냄새 났는데? 호떡볶이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거기를 먼저 갈까? 납작만두? 아니 아까 저 칼국수 집은 뭔데? 사람 그렇게 많은데? 줄 이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밌더라고. 줄이래. 납작만두 하나랑 유부 전골 하나 먹을 거야. 납작만두 세 그릇 드셨어요. 누나가 유부한다. 누나가 유부한다. 반장 좀 줘보이소. 저 1인 1만도 해도 배 안 차겠어? 조그매가지고 얇아가지고. 아쉽다. 만장게 더 먹고 싶은데 다른 데에서 만장게 한 번 더 먹어야겠다. 뭔가 약간 감질만 나서 한 번 더 먹고 싶어. 납작만두 야들야들하네. 자, 다음 코스는 되잖아. 뭐 이렇게 땡겨가. 그러고 카트리가 강력. 그거 갖고 왔어. 이모가니한테 좀 빨리 이렇게 붙으면 돼. 게이지는 놔두고 굵을 때로 바꿀까. 좀 굵은 걸로. 잘 가요. 저거 약간 해장하기 좋을 것 같아. 맛있어. 여기도 줄 서 있다, 호떡집. 호떡 마지막에 먹자, 후식이니까. 자, 이제 단디국수 어디로 갈까요? 뭐냐, 떡볶이랑 단디국수 먹고 후식으로 호떡 먹을 거야. 나는 떡볶이가 맛있어 보여요. 소스 맛있어. 네. 한번 나가 나갈래? 면이 쫄깃쫄깃해. 뭐야? 사장님 계산이요. 국수 13개. 네. 12,000원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배부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후식 후떡 먹고 이제 진짜 끝! 마지막으로 후식! 자몬다! 자모노 이래야지. 자몬다가 아니라 자모노. 여기가 유명한 집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줄이 길길래 그냥 일단 섰어요. 여기 칼제비도 좀 궁금하긴 한데 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내일 또 올까? 몇 개 있어요? 한 개. 어, 처음요? 네, 저 여태요. 여기 처음부터 달다. 먹어봐. 시작이 들어있어서 고소해. 배불러. 후. 배 터질 것 같아. 겉에 이렇게 세탁 묻혀져 있으니까 바삭바삭해. 맛있어. 이 똥똥이 보인다. 이쪽 것도 뭔가 컬러가 되게 가짜 같아. 그치? 이거는 딸기레어 치즈케이크,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이스 딸기 라떼. 이런 치즈케이크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다. 대구 와서 서문시장 가가지고 납작만두 먹고 유부전골 먹고 떡볶이 잔치국수 그리고 그거 뭐지? 세모만두? 아 삼각만두? 왜 사람들이 서문시장 하는지 알겠더라고. 약간 칼제비를 못 먹은 게 아쉬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한 25,000원? 둘이서 25,000원에 완전 배 터졌었던 것 같아. 아 이제 배부르니까 집에 가자. 맛있게 먹고 갑니다. 대구 안녕.